안녕하세요. 네, 거주하시려고 샀는데 이제 지방 이전 때문에 계속 보유하고 계시는데 거주하기는 너무 좋죠, 그렇죠? 네, 중계동. 거주하기 너무 좋은데요. 네. 이제 돈까지 되면 더 좋은데, 그렇죠? 수익까지 얻을 수 있으면 좋은데 중계동 네. 학원과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게 중공 5단지입니다. 네. 그리고 보시면은 노원역하고 창동역이 인접해 있고 최근에 창동역에 대한 개발 계획으로 해서 노원역과 창동역 주변 지역에 대한 재건축 연한이 좀 얼마 안 남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가격 상승이 좀 있었거든요. 근데 네. 반면에 이 중계동 일대 학원가 일대는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승 여력은 아직 없어요. 근데 점차적으로 이거에 대한 영향에 의해서 가격 상승이 좀 기대가 됩니다. 두 번째로 지금 이 학원가를 중심으로 해서 상계 주공 5단지하고 요 밑에 건영 아파트만 한 30평대가 있고 나머지는 아예 소형이거나 아니면 중대형들만 모여 있죠. 근데 네. 30평대가 굉장히 희소해요, 여기가. 근데 중계동을 오시는 분들이 가장 큰 목적이 자녀 학교, 교육 문제 때문에 많이 오시거든요. 그런 수요자들 보면 실수요도 충분히 선호도이나 희소성에 의해서 좀 몰려들 가능성이 좀더 높고요. 그러면 결과적으로 창동 차량 기지에 의한 영향,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언제냐면은 창동 차량 기지가 두 블록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블록은 2017년에 착공을 하고요. 두 번째 블록은 2019년에 착공을 합니다. 그러면은 이게 착공하는 시점이 되면 실질적으로 이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가 있겠죠? 그럼 최소한 2년 정도는 더 갖고 계셔서 2017년 이후에 매도를 하시는 게 좋고요. 가장 좋은 타이밍은 2019년 정도에 매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전세를 주고 계시니까 전세를 한번 주면은 2년이 돌아오고 한번더 주면은 4년이 돌아오잖아요. 그럼 그때 맞춰서 매도 타이밍을 1차 매도 타임, 2차 매도 타이밍을 잡으셔서 지금 현재 가격대가 한 4억대 중반 하나요? 네, 4억대 후반이나 5억대 초반 정도 되면 매도하시고 나오면 좋습니다. 아, 네, 알겠습니다.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.